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토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기 모니터와 PC 모니터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2004년도에 코스닥 지수에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등에 이제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그리고 시장 규모가 보다 큰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과 터치 패널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매출에 이제 TFT LCD 모듈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카지노 등에 이제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가 이제 45%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매출 비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이제 업황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이어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기업의 주가 및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국가 간 이동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카지노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지노 모니터뿐만 아니라 의료용이나 이제 키오스크 등에 활용되는 이러한 산업군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따라서 편중되었던 매출이 분산이 되고 그로 인한 이제 리스크가 조금씩 떨어질 경우에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다시 한번 신뢰도를 얻으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을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입국을 할 때 코로나 검사나 자가 격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6월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이제 제외를 하고 자가 격리까지도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제 대폭 확대를 하면서 카지노 사업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 또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탄력성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나아가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4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과 2024년도 550억 이상까지 매년 엄청난 성장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현재 자리가 굉장히 저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쇄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상하이를 시작을 해서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제 코로나 재봉쇄 정책이 단계별로 완화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의 탄력성 또한 주가의 탄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관광객 수가 급증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만 원 이상까지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러나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기대감과 그리고 관광객들의 증가분 그리고 올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12,000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제 국내적인 지수가 좋지 못함에 따라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2분기 나아가서 올해 하반기 기대감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올해 초에 나타냈던 가격대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12,000원 부근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토비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